탈모는 외모를 크게 좌우하며 고민을 안겨주는 증상입니다. 이런 탈모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검은깨. 두부는 단백질 등 영양분이 풍부하며 이소플라본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콜라겐의 생성을 도와 두피를 탄력있게 하고 모낭에서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두부 100g에는 비타민E가 하루 권장량의 57%를 들어있으며 이 두부를 검은깨와 함께 섭취하면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2배 이상이며 이로 인해 두피의 탄력이 좋아집니다. 또한 검은깨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 순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모낭을 튼튼하게 해주고 안토시아닌 성분이 흰머리를 검은색으로 바꾸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달걀. 두부와 달걀을 함께 먹을 경우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모두 섭취할 수 있고 달걀에 있는 비오틴이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 생성을 도와 머리카락을 탄력있게 만들어줍니다. 단, 이때 달걀은 꼭 익혀서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미역. 두부와 미역을 함께 먹으면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관 속 노폐물을 배설하여 혈관 건강을 도와줍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를 이 음식들과 드시면 탈모가 좋아집니다.